오늘 실격 받고 왔습니다. 입국 컷 당했습니다. 접수하러 가는 중. 주차 브레이크 미세지. 실격입니다. 아, 어떡해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실격 받고 왔습니다. 어쨌건 장례 교육 처음 받았을 때부터 얘기를 좀 해보자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쪼리를 신고 갔었는데 쪼리는 착용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호수 운전면허학원 가면은 기능 교육 대기실이 따로 있어요. 글로 가셔가지고 주석 체크하시면 이제 영수증 같은 게 하나 나오는데 담당 강사님 성함이 이렇게 적혀서 나오더라고요. 교육 시작하실 때 그 용지 강사님께 드리면 되고요. 그렇게 바로 교육용 차 그걸 타고 기능 교육이 시작됩니다. 처음 1교시는 의자 높이 조절하고 시동 켜고 와이퍼나 전조등 이런 거 작동법 같은 걸 좀 알려주세요. 아, 그리고 브레이크 위치, 브레이크 밟을 때 뭐 어느 정도로 밟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좀 금방 배울 수 있었고 운전하면서 이제 코스를 밟고 있는데 이 코스 길이 안 헤어지는 거예요. 여기가 저기 같고 저기가 여기 같고 막 그랬는데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부분이라 그런 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더라고요. 아, 그리고 저는 예전에 고수운전면허학원이라고 실내에서 이렇게 기능 시험 연습하는 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배웠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. 그래서 그런지 이제 강사님께서 2교시 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거 너무 잘한다고. 잠깐 자랑을 좀 해보자면 T자 직각 코스 할 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1분 15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1분 18초 나왔습니다. 단 한 번만에. 그래서 저는 2교시 때 계속 시험 코스로 달렸거든요. 기능엔 좀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필기가 좀 더 어렵다고 느껴졌었거든요.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필기가 진짜 합격된 게 저는 그 너무 어려운데 그거 누가 쉽다고 그랬지? 근데 지극히 제 기준이니까 네. 아무튼 그렇게 수업 1, 2교시 마치고 집에 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칭찬 들으니까 회오리 감자 만들어가지고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눈알콜 맥주에다가 한잔 싹 하고 기분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이제 3, 4교시를 받으러 다음날 바로 오늘 갔는데요. 정말 단 한 번의 탈선도 없었고 전보다 더 빨라졌다고 강사님께서 또 칭찬을. 제 생각에도 정말 제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아, 오늘 바로 시험 봐야겠다. 오늘이다. 아, 이제 또 이제 시험 합격해가지고 또 친구들한테 이제 야, 나 합격했다고 자랑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딱 처음 시험 볼 때 그런 게 있어요. 그 안전벨트를 아예 안 하면은 시작도 하기 전에 바로 실격이거든요. 근데 그렇게 바로 실격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 브레이크 해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해제를 안 해서 입국컷 당했습니다. 진짜 저는 제가 합격될 줄 알고 당당하게 나갈 생각을 했는데 실격입니다. 이 안내 딱 듣는 순간 너무 민망해가지고 진짜 5분도 안 돼서 내려가지고 가는데 강사님들 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. 저 진짜 너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얼른 후다닥 그 입학 상담실로 다시 갔어요.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난 게 진짜 너무 아쉽고 제 시험 같은 경우는 3일 뒤에 또 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제 시험 볼 시험 응시료 5만원 또 한 번 결제를 하고 나왔습니다. 아, 근데 좀 걱정인 게 월요일 날 다 이걸 잊어버렸을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에요. 정말 한 번에 좀 멋지게 합격 후기를 갖고 오고 싶었는데 그럼 저는 합격 후기를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.